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3포인트가 오른 1.8% 상승입니다.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참 오랜만에 이 1800선대 후반에 올라섰습니다. 1900선대 이제 좀 회복하는 건가 좀 그런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오늘 하루 장세였습니다. 뭐 장 초반에 쭉 오른 증시가요. 장 막판까지 꾸준히 지속이 되더니 오히려 장 막판에는 소폭 더 치켜 올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간만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갖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반면 뭐 장 초반에 오름세를 계속 반납하면서 결국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1포인트도 안 되게끔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제자리로 어제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뭐 세계 증시 자체가 조금 좀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기대감 놓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는 전화, 문자 두 가지 경로로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3번으로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지금부터 가능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 정확히 주시고요. 가격과 비중 궁금하신 점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에 오늘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들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서울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서울반도체의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작년 4분기 대비 8.5% 증가한 1,686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 매출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TV BLU 매출이 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명 관련 매출도 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1분기 영업이익률도 2011년 4분기 대비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비중 하락과 조명 비중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TV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저가형 LED TV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CES 이후 저가형 LED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LED 비연류 방식이 더 이상 프리미엄 제품으로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직화형 방식의 도입 때문인데요. 신규 직화형 방식으로는 CCFL BLU 수준으로 LED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LED TV 가격을 현재보다 낮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LED 보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해 LED BLU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TV 한 대당 단가는 기존 제품에 비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국내 TV 메이커로는 물량이 서울 반도체로 집중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점차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도 마케팅 중이어서 2012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발간된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성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 TV의 가입자 73%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반면 전국 디지털 수신기 보급률은 68.6%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 가구가 디지털 수신기로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이러한 가구의 디지털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성 TV와 IPTV의 가격 및 컨텐츠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환 과정에서 위성 TV 혹은 IPTV로의 대폭적인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상파 케이블 TV 분쟁에 따른 수혜 부분입니다. 현재 지상파 케이블 TV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케이블 TV는 16일부터 지상파 HD뿐만 아니라 SD, 즉 표준 화질까지 송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케이블 TV 가입자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으며 이는 케이블 TV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크게 위축시켜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유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미국 TV 업체가 디지털 전환 시점을 전후로 가입자가 급증을 하였고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스카이라이프의 성장 모멘텀이 크게 고려되는 시점일 것을 고려하고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목표가는 3만 5천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발간된 리노공업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노 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징 이후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하는 검사 소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조 공정의 90% 이상을 내재하고 있어 타세 대비 기술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의 검사 소모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에 대한 동사의 경쟁력이 높아 향후 디지털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사의 실적 추세 역시 추세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2년 리노공업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743억, 영업이익 295억 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실적 개선이 가능한 이유는 글로벌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시장 확대 및 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확대의 영향을 받아 동사의 IT 소켓 판매량이 추세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IT 신제품의 소형화 추세에 따른 IC 소켓 미세화 제품 비중 확대로 동사의 제품 평균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11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신규 아이템 초음파 프로브의 매출이 2012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목표 주가는 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노공업과 스칼라이프, 서울 반도체의 세 종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관심 두고 보고 있는 종목들에 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엽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 플러스 이제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경제TV의 정태식 전문가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이 오늘 이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또 하창봉 팀장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또 좋은 답변들 많이 주셔야 기대를 듣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전화 연결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었나요? 예. 자주 많이 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예,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또 직접 주셨습니까? 동국제강이에요. 동국제강이요? 예, 가격과 비중 먼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39,800원에 15% 정도 되는데. 39,800원에 15%. 예, 지난 5월 중순쯤 매수를 했거든요. 네, 지난 5월 그러고 중순. 나서는 뭐 계속 얼마 조금 오르더만 자꾸 빠져가지고 요즘 장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예. 이게 매수가까지 올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한번 드립니다. 아, 일단 뭐 매수가까지가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군요. 네, 근데 예. 21,900원에 오늘 끝났기 때문에 아, 거의 뭐한 55%, 한 60%도 원금이 아직 좀안 남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아니, 드는데요. 39,800원이에요. 예, 39,800원에. 근데 아니 오늘 끝난 가격이 이제 21,900원에 끝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손실폭이 좀 크다. 속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이제 뜻이죠. 네. 자, 어쨌거나 뭐 이게 동국제강 하면 뭐 이래저래 뭐 건설 경기도 좀 좋아야 되고 이제 뭐 자동차도 잘 팔려야 되고 자동차 쪽으로는 납품 안 하겠구나. 예,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산업들이 좀 호황세를 이뤄야지 이게 철강 관련주들도 같이 이렇게 좀 바람을 탈 텐데 어쨌거나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좀 좋아지겠죠, 설마. 기다려봅니다. 예, 뭐 기다리다 보면 이게 또뭐 언젠가 이게 세상사라는 게다 흐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가도 이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는 건또 세상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우리 정태식 전문가님께 동국제강 과연 지금 아, 손실폭이 좀 만만치 않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올한 해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 좀 애써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동국제강은 사실 뭐 지금 사신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굳이 현 위치에서는 뭐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주로 PBR 지표를 많이 보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PBR 지표가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은 순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업황이라든가 건설업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업황은 유럽의 또 재정위기 부분이 일단은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경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유지로 해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긴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건설업종도 일단은 타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굳이 현 위치에서는 매도할 일은 없다. 앞으로 보면은 브라질 또 고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자회사인 유니온 스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동국제강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거의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일봉으로 보면은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봉상으로 보면은 명백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거의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언저리는 항상 오면은 그때는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충분히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이 긴축의 완화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은 홀딩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홀딩 좀 더 보유를 해보십사. 사실 뭐 이 정도 빠진 상황에서는 뭐 기업 자체에 아주 큰 흠결이 있는 게 아닌 다음에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는 건 별 의미 없는 그런 투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좋은 사람들 문자로 신청을 해오셨는데요. 자, 문자 상담 신청하실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사람들의 매수가는 2,160원, 비중은 20%입니다.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네이회사죠. 네이회사고 예전에는 이제 요새 MBC 그 무슨 연예 프로를 하고 있는 주병균 씨가 사장으로 있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또 뭐 슈퍼 매기로 불리는 선모 사장님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죠.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주가 모멘텀이 사실 실적보다도 뭐 대북 관련, 남북 경협 관련주로 많이 움직인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조금 이어져 오면서 약간은 뭐 흐름 자체 펀더멘털 내용보다는 대외 이슈에 저는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한 2,000원 밑에 있다가 점진적으로 21선이라 그래야 되죠. 한 2,000원 이상을 지지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특별히 제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어느 정도 뭐 매출이 일어나고 물론 매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수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떤 그 성장성을 감안해서 주가를 적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현재 그냥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등 탄력을 조금 이어간다고 보면서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한 2,500원에 대한 저항은 조금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500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또 비중도 조금 줄이는 전략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29,272원입니다. 나눠서 사셨나 본데요. 29,272원. 근데 비중은 또 크지가 않네요. 5%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 자체가 그동안 안 좋아서 주가가 충분히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의 어떤 그, 뭐, 경기가 하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주로 이제 IT 관련주는 선진국 경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지금 보면은 중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역시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소재 산업들이 그동안 많이 좀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TV 산업 같은 경우에 3D TV가 지금 개화가 되고 있고 또 런던 올림픽이 또 예정돼 있고 중국이 긴축 완화 기대감이라든가 또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서서히 바닥을 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충분히 가져갈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어떤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3D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중국의 또 3D 방송 이런 부분이 어떤 성장성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좀 더 가져간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유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보유할 때다. 자, 다음은 한화케미칼인데요. 26,750원에 30%입니다.
예, 하나 케미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분위기는 조금 좋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데에서는 긍정인식은 틀리겠는데,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길게 목표가를 3만 5천 이상 제시할 종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메인 산업이라 할수 있는 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 부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사실 최근에 중국 어떤 모멘텀 때문에 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중국 내수에 관한 거지 화학 업종 전반에 대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최근 OCI를 선두로 해서 케미칼, 폴리실콘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가격 바닥론 이야기, 또 하나가 이란발 어떤 석유 급등으로 따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각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올해 연초 들어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기관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입니다만은 시세의 탄력성 여부는 조금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6,850원이면 거의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에 근접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만 보고 흘러가는 대로만 봤을 때는 지금 모양새가 낫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이 상태에서 업황 안 좋다고 먼저 처분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조금 지켜보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3만원 고집하지 마시고 한 121선이 있는 29,300원 정도 왔을 때, 만약에 상승 탄력이 있고 수급이 지금처럼 기관이 계속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조금 가져가는데, 그 정도 상태에서의 어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그랬을 때는 한번 좀 비중을 줄였다가, 실제적으로 업황이 바닥을 치고 기술적 반등이 아닌 어떤 폴리실리콘 전체 수요 회복이 들어올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다음은 RNL 바이오인데요. 5,950원에 20%를 사셨군요. 예, RNL 바이오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죠.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는 어쨌든 간에 바이오 부분에서 상당한 어떤 관심권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그동안은 뭐안 샀습니다만, 요 근래에 서서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그 되게 그 멀리하는데, 요 근래에 좀 서서히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 매물대가 지금 6,000원 언저리가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앞전에 올라갔을 때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저항을 받는데, 이 자리만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저항대에서의 어떤 현재 저항을 받고 있고 조정으로 보시고요. 이 시기가 끝난다면은, 조정이 끝난다면은 또한번 강력하게 돌파를 시도가 나올 걸로 보고 지금 가져갈 것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이 뭘까요?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 가격과 비중은요? 10만 3천원에 40%입니다. 10만 3천원에 40%. 예. 언제쯤 사셨을까요? 12일 날에. 12일 날. 아이고, 따끈따끈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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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이 언제일까요? 뭐, 새로 이제 신규 매입한 종목이라서 기대가 크실 텐데. 예. 그래서 이거 지수하고 달리가고, 예. 네. 이게 뭐 저게 12년 내면 좀 좋을기라 해가지고 한 중장기로 보고 이거 투자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지금 흘러내리서러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예. 아, 예. 원래 10만 원 이탈 하면은 본드를 하려 그랬거든요. 아하. 근데 예. 오늘 조금 이탈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안 하고 네. 기다린 겁니다. 아, 용케 또잘 버티셨는데, 이게 좀, 아유, 마음 한 켠은 불안함이 살짝 좀 있는 상황이시군요. 예. 네. 지금 특히 좀 지수가 너무 높게 가격대가 좀 그렇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예. 가격대라는 게 괜히 이게 사실 99,000원에 10만 원이나 아무 상관 없는 건데, 괜히 예. 10만 원 되면 이거, 이제 10만 원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생각 좀 들죠.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우리 제일모직에 대해서 과연 10만 원이 바닥 삼아서 또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제2의 상승을 우리 하창봉 팀장님께 과연 제일모직 올해 들어서 이제 좀큰 도약이 가능할런지 한번 여쭤봐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일모직 같은 종목 가지고 5천 원 뛰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지금 10만 3천 원 매수하셔서 한 3천 원 빠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0만 이탈 가능성을 먼저 열어두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일모직은 우리가 기관들이 보면 저도 아직까지 제일모직 싫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다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케미칼 부분이 한 55%,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할수 있는 정부 소재 쪽이 한 45% 됩니다. 패션 쪽은 뭐 빔폴로
알고 있는 패션 쪽은 2%밖에 안 되고, 제일모직의 가장 큰 강력한 성장 모멘텀은 케미칼 쪽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캡하고 올라오고 있는 정보 소재 쪽이죠. 정보 소재라 그러면 조금 더 와닿게 표현드리면 비만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OLED 관련 편광필름 쪽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적으로 제일모직이 실제적으로 1월 초순에 11만 원까지 반짝 간동을 했었죠.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전기전자에 좀 매기세가 붙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철저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왔고, 실제적으로 제일모직 같은 기업 IR에서 정확하게 2월 1일,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세요. 2월 1일 날 IR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그때까지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제일모직의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내려갈 수 있다는 데 미리 말씀드리겠고, 꼭 내려간다기보다는 아마 상승 탄력이 약하다는 쪽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그게 매수 포인트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조금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제일모직은 제가 월봉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7만원 가격, 사실 7만원 이상 가격은 이미 이 제일모직의 주가에 정보 소재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그 대부분의 보고서들 보면 계속적으로 뭐 15만원, 20만원 하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 실제적으로 7만원 밑에 있을 때는 기존의 케미칼 부분과 패션 쪽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를 평가했고, 7만원부터 현재까지 주가는 정보 소재 부분의 매출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9위에서 13만원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좀 싸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멘트에서 봤을 때는 10만원 이탈 가능성 열어두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아무리 단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 전후에서 주가가 좀 요동치실 때는 그때를 오히려 재매수 타이밍이나 오히려 더 강력한 홀딩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신청 주신 종목들인데요. 더존 비지온이 들어와 있네요. 15,300원에 20%십니다. 예, 더존 비디오는 그동안 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좀 많이 가졌던 종목들인데,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요 근래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터라든가 그 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상당한 시장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지금 클라우드 컴퓨터 부분이 많이 그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오피스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상승 이후에 그 매물대에서 지금 어떤 그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저항이 끝나고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는 강하게 직전 고점 11,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12,000원 언저리죠. 이 언저리까지 또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매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 12,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팔아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밑에서 재매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이 그 매선 가격에 어떤 그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비트 컴퓨터인데요. 7,4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비트컴퓨터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상한가를 왔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왜 간지는 많이 대부분 아시죠? 원래 이게 그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최근에 비대위 관련해서 어떤 그 조인정 대표가 어떤 그런 관련이 있다 해서 급등을 했었죠. 3,000원 하던 주가가 한 3배까지 났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 지난주에 검찰을 포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안철수 연구실 포함해서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 포함이 됐습니다. 8개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나와서 최근에 6천원 초에까지 흐름을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시장 오늘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뭐 펀더멘탈이나 외부 이슈 때문에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고, 철저하게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미리 상담을 말씀드리면, 오늘 한 4일 연속 상한가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9,000원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보였을 때는 실제적으로 재상승 탄력으로 보는 것이고, 내일 만약에 도지형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재차 다시 한번 7,000원 초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 대선 관련주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난 종목들은 어차피 단타를 하더라도 최소한 두 번 이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4월 전후, 12월 전후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보시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앞으로 대선 관련주들을 체포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 트리를 말씀드리면 양봉 매수가 아니라 보이로 2, 3일 빠지고 나면 소액 매수,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때 상승할 때 또 추가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그 다음날 갭상승에 청산해주는 상당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국한하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 비트컴퓨터 7,800원짜리 주가를 다시 한번 더블을 노리고 15,000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무모하다. 짧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42,000원에 20%입니다. 자, 마크로젠은 뭐 유전자 정보죠. DNA 분석 회사고요. 뭐 요 근래 마크로젠도 마찬가지로 뭐 대선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앞전에 10월 달에 뭐 연 상한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15,000원대에서 순식간에 5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3배 이상 한 두 달 만에 올랐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뭐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이제 그 대선 관련주는 어쨌든 간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크로젠을 42,000원에 사셔서 지금 손실이 좀 나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어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지금 현재 사신 가격 대비 한 10% 정도 손실이 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 이상은 용인하지 마시고 종가가 60일을 깨진다면은 일단 한번 자르고 파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걸로 보고 있고요. 60일이 깨지는 흐름이 종가에 나온다면 일단은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차바이오엔입니다. 차바이오엔 12,000원에 50%입니다. 네, 차바이온 같은 경우 오늘이 한 3% 빠졌는데 많이 빠진 가장 결정 기준은 오늘 사실 줄기세포 관련해서 메디포스트 나오는 카티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시판이 조금 늦춰져서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시장이 우려 때문에 나왔고, 물론 메디포스트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성공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 바이오 관련이나 줄기세포 신약 개발 관련주들은 절차 좀 복잡하죠. 연구 개발도 한 5년, 10년 하고, 또 연구 개발한다 그래도 시판에 들어가기까지 뭐 임상이라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식약처 허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흔들리는 흐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디포스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엎친데 겹친격으로 같은 흐름을 나왔다. 차바이온도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차원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내일 정도는 일단은 요 관련주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1월달 접어들어서 약간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죠. 줄기세포 모멘텀, 물론 메디포스트는 계속적으로 상승 행진이 이어졌습니다만 기타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다. 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올해는 약간 신약 개발 모멘텀에 약간 또 많이 몰립니다. 물론 뭐 신약 개발이나 줄기세포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테마가 붙을 때는 그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 위에 조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바이오주들은 포가 50이나 100이 넘는 고평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박 상품이 나오거나 식약처 허가가 났을 때 주가 올라가는데 그 흐름 자체가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나 메디포스트는 당분간은 좀 소강색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일단 투자 의견은 보입니다. 일단은 보이고 보유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11,500원 정도는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 또 반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는 중에 한번 딱 꺾였기 때문에 바로 내려갈 종목은 아닙니다. 반등하는데 만약에 13,000원 반등해서 조금 버벅거리면 또 비중 조금 줄여주는 이것 또한 다른 여타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물량 조절이라 그러나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권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계시는데 때마침 또 잘 들어왔네요. 가격과 비중이 예. 어떻게 됩니까? 16,900원에 100%입니다. 16,900원에 전량 100%시다고요? 예. 야, 좀 만만치 않습니다. 비중 100% 그러면 왠지 좀 부담이 좀 더 되는 게 사실인데요. 자,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걸까요? 아, 그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다가 네. 예, 바로 빠져갖고 저기 뭐 보합권으로 완전히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한 호재가 있는데도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지금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이게 하락 추세 맞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끊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잠깐 조정을 보였다가 이게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예,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종목 자체가 하락세로 혹시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 염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것 같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연 본격적인 하락세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저희 정태식 예. 소장님께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뭐 좋은 종목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료 정보 시스템을, 솔루션을 생산하는 회사죠. 일단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사실 그 비중이 100%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특성상 보통 보면은 퍼가 뭐 높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퍼 자체가 보통 뭐 다른 이런 제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건 뭐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 일본에도 그 솔루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브라질에도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영상 솔루션은 지금 보면은 세계 각국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상당히 어떤 성장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의 다른 종목과 다르게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노령인구 증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의료정보 시스템에 앞으로 그런 부분의 수요는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크고요.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이고 간에 단기간에 올라가면은 일단은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받으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밀렸던 이유는 직전 고점에서 어떤 그 매물이 일단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보면은 상한가 언저리에서 일단 물량이 나왔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는 위치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비중 100%라는 것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빠질 때 엄청난 리스크도 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내일이라도 비중을 50%를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50% 줄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60일 언저리는 앞전에 고점을 돌파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60일 언저리 14,800원 정도 될 텐데 이 자리가 깨진다면은 일단 한번 또 비중을 약간 좀 줄여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추세가 아직 꺾인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케이프를 보겠습니다. 케이프를 18,750원에 30%를 사셨는데 이걸 무려 지금 4년째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타 팀장님. 예, 제가 케이프 주가를 쭉 분석해보니까 4년 정도 들고 있을만 합니다. 한 네. 번도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보니까 경남 양산에 있는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게 선박 엔진, 디젤 엔진 관련해서 실린더 라이더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내 이제 선박 엔진 만든 회사는 두산 엔진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산 엔진과 어떤 그런 계약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작년에는 좀 약간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네요. 이 케이프 이 회사가 이제 보해 양주의 지분을 5% 갖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보해 양주 지분을 처분하고, 창해 에탄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냄새가 나죠. 보통 어떤 선박 회사들이 바이오 디젤 관련이나 이런 에탄올 했고 이쪽 쪽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항상 신재생 에너지와 약간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뜬구름 잡는 산업에 제가 투자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강 투자랑은 조금 비교가 안 되는데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바로 매출이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땐 전방 산업 두산 엔진이라든지 선박 산업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이 이제 KF의 실적 부진 좀 이어진다 말씀드리겠고, 회사 실적도 제가 잠깐 보니까 왜 내려가는지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출 기준 같은 경우도 연간 계속적으로 오히려 거꾸로 내려갑니다. 얘는 한 300억에서 400억 또 올해 같은 경우 200억 후반까지 밀리기 때문에 실적 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최근 2007년도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이 지금의 10배 한 4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10분의 1토막이 났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고 나면 주가는 단기간은 아직도 어떤 상승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 시가총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기관들이나 어떤 종목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신정적 동력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약간 주가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조금 답답하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137,000원에 40%입니다. 자, 삼성 SDI도 뭐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또 반등이 나왔다가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 밀렸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차전지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면은 2차전지는 앞으로 뭐, 그 전기차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모바일 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 4.4분기 실적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일단 주가가 요 근래 기관들의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좀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뭐 굳이 여의 자리에서는 뭐 매도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충분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더 가져가서 앞전에 그 15만 원대 한번 매물을 좀 맞았습니다. 지금은 가져가서 한 15만 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한번 매도를 권해드리겠고, 지금 보유 관점에서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멜파스 볼까요? 27,200원에 15%입니다. 예, 멜파스가 오늘에 좀 폭탄을 맞았죠. 오늘 한 1,250원 하락하면서 5.3%대가 빠졌는데, 뭐 국내 대신증권에서 일단 멜파스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 우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파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죠. 터치스크린 관련된 우리 스마트폰, 뭐 갤럭시2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터치스크린 센스 칩이나 센스 키로 들어가면 크게 국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정전 용량 방식이고, 가장 뭐 사실 많이 하는 게 정전 용량 방식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인식하는 게 정전 용량 방식이고, 또 다른 용량 방식은 저항망 방식이라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펜타겐 큐리티에서 만든 스카이에 출시된 일부 제품들 보면 저도 약간 그거 갖고 있는데 꼭 눌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항망 방식이라 그러는데, 뭐 대표적으로 멜파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형에서 정전 용량 방식 터치스크린을 납품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실적 이야기는 사실은 뭐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증권사에서 4분기 영업이익은 한 40억 정도 YOY니까 한 전년 대비해서 한 60% 감소한다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은 조금 약하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방송이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멜파스는 원래 기관 종목입니다. 딴 것보다 기관의 수급을 상당히 좋게 보고 또 기관 쪽에서 거기다가 대형 5개 사안에 드는 증권사에서 부정적 리포트를 냈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반등 모멘텀 어렵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관점에서 향후 멜파스를 접했을 때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최근에 보면 3만 원 정도 가만히 있다가 1월 초에 한 2만 7천 원까지 반등하다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답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멜파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정확하게 기관들을 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기관 수급 동향인데, 1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매도세를 보였었고, 실제적으로 1월 6일 이후에 그 매도세가 공격적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 이야기 나온 대로 삼성대 겔토 잘 나가는 거 하고 꼭 그거 엔더 멜파스의 실적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다. 실제적으로 시장 예상치 나온 대로 실적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하락세가 조금 깊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팔아란 말은 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건 진짜는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하락폭이 있으니까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조금 줄여놓고, 멜파스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멀리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T 볼까요? KT 42,000원에 40%입니다. 예, KT는 사실 요 근래 뭐 지나치게 하락한 감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요금 작년에 그 요금 인하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이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떤 영업 실적에 영향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요 근래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좀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단기간에 하락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 하락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단기 반등을 시점에 임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 가격이 42,000원인데 일단 그 KT 같은 경우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35,000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자리는 갭으로 하락이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35,000원 언저리 올라오면은 일단은 한번 잘라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35,000원에 매도를 일단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서둘러서 또 가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네, 컴투스요. 컴투스. 가격과 네. 비중은요? 24,700원에 10%요. 네, 10%. 예. 궁금하신 네. 점이 어떤 걸까요? 아, 제가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네, 단기로. 예. 네, 근데 제가 사고 좀 빠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있더니 또 어제 올라왔는데 제가 매수 단가에 거의 지금 왔거든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또 빠지면 지금 20점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고, 조금 더 간다고 보면 어느 선까지 갈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딱 뭐 사신 가격 비중 지음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하천범 손해를 안 보게 하려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고 이익을 좀 남기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하고요. 예, 야, 이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러 들어갔는데 꼭 이게 원금 회복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창범 팀장님께 이 과연 이 종목 현재 컴투스를 지금 네. 가격이 좀 잘라줘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갖고 하면서 수익을 노려볼지에 대해서 네. 답을
계약을 청해보겠습니다. 단기도 좀 봐주시기도 하고 중기도 좀 봐주세요. 단기 감사합니다. 중기 장기까지로다가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뭐 어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시고 오늘 조금 쉬었죠. 근데 이제 그 수익률 차인데 이게 사실 뭐 단타로 들어간다 그래도 최소한 5,000원은 주당 5,000원 수익이 나와야 한 20%가 나오는데 뭐 500원 수익불로 들어간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우리 전화 주신 분에도 아마 자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스마트폰 가지고 웹 검색을 많이 하고 어린 친구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게임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PC방이나 TV에서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반적인 이야기로 드리면은 컴투스는 제가 볼 때는 물려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려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작년 11월 중동에 애플의 앱스토어가 개방이 됐죠. 그래서 컴투스에서 나오는 게임 자체가 우리가 갤럭시 쪽에서 런칭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도 나가고 아이폰 버전으로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는 국내 대표적인 모바일 관련 게임주인데 보통 얘네들은 그 스포츠 게임이 좀 많습니다. 게임을 보면 물론 저는 해보진 않았고 이제 뭐 있는 줄은 아는데 뭐 홈런 배틀 2라든지 프로야구 2012 뭐 골프스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도대기판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후죽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런 업종에서 국내적으로 만약에 점유율을 좀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현재 25,000원의 컴투스 주가는 올해 실적만 봤을 때는 엄청 비싼 겁니다. 제가 볼 땐 실적으로만 계산하면 얘는 한 12,000원짜리 주식인데 12,000원 너무 호평인가요? 한 15,000원짜리인데 그런 성장감을 갖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오늘의 지금의 성장세를 가지고 쭉 이어가면 2012년도 기준으로 환산해버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은 쌉니다. 그때는 3만원이 넘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약간 장기적인 그림이고 단기적으로 접하셨다 그랬을 때는 오늘 25,400원 60일선에서 처음으로 헤딩을 당했습니다. 헤딩 가장 자연스러운 헤딩이지만은 이런 흐름 자체는 제가 볼 때 크게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접하신 분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신 관점에서 한 27,500원 정도에서는 기술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타적으로 좀 매도를 청산해 주시고 만약에 물려가지고 아무리 단타로 들어가도 물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21,000원까지 손절가는 조금 깊게 잡겠습니다. 21,000원까지는 버티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부화재를 이거 내일 바로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해도 될까요? 동부화재입니다. 예, 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일 뭐 좀 매수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맞물려서 좀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바제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뭐 지금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영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그 손해보험률이 요 근래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익성도 좋습니다. 요 근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당기간에 과다한 하락이라 볼 수가 있고요. 내일 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도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면 항상 어떤 우리가 그 단기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전에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자리가 46,700원 언저리가 될 텐데 이 자리가 깨지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46,7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고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예림당 사고 싶으신데 이건 매수가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예, 예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자녀도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국내 대표적인 Y 시리즈로 상당히 유명한 시리즈인데 국내에도 런칭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도 런칭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조만간에 국내에도 아마존에서 만드는 그 킨들 파이어가 출시되죠. 그래서 이북 관련주로도 실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상승 모멘텀은 누가 본다 그래도 시장이 많이 나오는 대로 엔젤 산업 관련주입니다. 엔젤 애들을 위한 어떤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 기존의 실버 산업도 성장하지만은 애들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돈이 있는 대로 다 퍼주지 않습니까? 애가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주고 그러니까 애와 관련된 엔젤 산업에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또 최근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사주고 싶은 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사주더라도 지금은 막 사준다. 그래서 애들과 관련된 거는 간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된다 말씀드렸고 단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만 원은 가긴 갈 건데 여기서 바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란 것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가다가 좀 심해는 안 되는데 지금 테크니컬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흐름 같은 경우 원래 오늘 기준만 봤을 때도 얘가 8,500원을 뚫었으면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뚫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차라리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니컬하게 8,200원을 돌파할 때 차라리 충격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인데요. 9,000원에 20%입니다. 예, 사실 바이오톡스텍은 뭐 좋은 주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예, 어떤 기관들의 매도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매도 후에 순매수로 지금 돌아섰고요.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뭐 비임상 실험이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작고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예, 그 신약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해성 검사라든가 안정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또 생산 시설을 좀 늘리고 있어서 앞으로 또 FTA가 체결이 되고 외국 제약사들이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또 어떤 성장성도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추세상으로는 좀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천에서 하시면 손실이 지금 많이 지금 났습니다. 현 위치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반등이 나올 구간에 대한 반등을 기다리면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반등해서 이 매물대를 이 언저리가 한 7,000원 언저리인데 7,000원 언저리가 안착이 된다면 그대로 좀 더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답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정태식, 하창봉 두 분의 전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한 강세를 보인 오늘 장이었습니다. 내일까지도 한번 이 강세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의 끈 놓지 말고 내일까지 한번 잘 기다려 보시죠.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